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부터 잘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려 천억 원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남은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지자들의 바람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100억 원을 원고 짐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편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캐럴을 두고 거짓말쟁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맹비난을 해왔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게 배심원단들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상대방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자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더니 판결이 나오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주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will immediately appeal. We will set aside that ridiculous jury.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할 재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민사재판은 물론 미 의회 난입계획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등 91개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고 대선 출마 자격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11월 대선에서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지 미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